여러분 안녕하세요, 유정입니다. 제가 크리스마스 때 뜨개질로 직접 이렇게 토끼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렸죠. 근데 제 뜨개질하는 모습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뜨개질하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요즘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난리 났어요. 가보시죠. 토끼를 만들기 전에 재료 설명을 해드리자면 바늘, 그리고 실, 그리고 솜이 필요합니다. 이것들은 팬분들께 만들어 드리고 난 후 남은 재료들인데요, 이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실이 얼마 없어가지고 다 만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. 시작은 코를 만들어야 되는데 숨을 코를 떠야 돼요. 그래서 넉넉 잡아서 실을 한 요 정도 잡아줄게요. 제가 뜨개질을 처음 해봐가지고 유튜브 보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정말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쉽게 따라했습니다. 우선 한 요 정도 넉넉 잡았으면은 실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실 내리고 코를 잡을 건데, 코 잡을 때 안에다가 실을 넣고 바늘 넣고 그 다음 반대쪽 실 넣은 다음에 그대로 빼세요. 하나 둘 셋. 네 여러분,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은 한 코가 완성이 돼요. 이렇게 이렇게 매듭을 하나 짚고 이 상태로 똑같이 19개를 더 만들면 됩니다. 이게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잘 보이지가 않네요. 빠르게 만들었습니다. 이제 이 상태로 바로 겉뜨기를 들어가면 되는데, 처음에 코 뜰 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세게 꽉 조이면은 겉뜨기 할 때 바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처음에 할 때는 풀다를 몇 번 반복한 것 같아요. 나름 노하우를 찾았습니다. 겉뜨기를 할 건데 겉뜨기는 이 사이에다 바늘 넣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 바늘을 안 쓰는 실 말고 쓰는 실을 넣은 바늘에 한번 돌려주시고 이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아, 이렇게 거슬려. 원래 잘라야 되는데 지금 가위가 없어서.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모양이 잡혀요. 이제 이거를 한 8cm 정도 더 만들어줄 거거든요.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
여러분 방금 보셨죠? 갑자기 하나가 쏙 빠진 거. 진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잘 잡아야 돼요. 뭔가 지금 굉장히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까요? 매듭이 굉장히 이쁘게 잘 돼가고 있어요. 그쵸? 실이 너무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? 실이야. 여기 지금 구멍이 몇 개 났잖아요. 아까 보셨던 거와 같이 제가 놓쳐버려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났습니다. 자, 이제 덮어 마무리를 할 건데 덮어 마무리는 실, 아 바늘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세요. 밀어주시면 끝에 있던 실 밑으로 내려왔죠? 그 다음에 겉뜨기 하는 것처럼 실을 두 개를 옆으로 보내줍니다. 옆으로 보내주고 말 그대로 진짜 덮어주시면 돼요. 밑에 있는 실을 끌어와서 덮어주시기 하면 끝. 이 상태로 계속 반복해주시면 덮어 마무리가 완성이 됩니다. 이제 이불이 완성돼요. 뭐야, 여기 왜 풀렸죠? 원래 이런 이불, 꼬질꼬질한 이불이 더 귀여우니까요. 이럴수가. 오랜만에 만들어서 그런지 조금 형편없지만 토끼 이불 완성. 오늘도 정말 고된 스케줄이었다. 여러분, 굿밤 찡긋.